안녕하세요. 와, 이 뭐냐, 이거? 아, 뭐야, 이거. 와, 이거 얼마나 걸리지? 조금만 하고 싶은데. 와, 씨. 처음 문장부터 빡세네. 내 이름은 로라스 드렉슬러를 짝사랑하고 있는 33살의 평범한 용기사다. 지금은 34살인가, 그러면? 오래된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배고파. 아, 곧 드렉슬러랑 약속한 점심 식사 시간이군. 힘들게 잡은 데이트 약속이니만큼 오늘은 반드시 점수를 따내야 한다. 이거 혹시 뭐 선택지가 있나요? 안 해봤는데,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게 실망해서 중간에 집에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드래곤 늦기 전에 나가야겠군. 오, 이거 좀 고퀄리티다. 왜 이렇게 안 와? 아삭했네. 왜 이렇게 분조장이야? 역시 근딜인가? 아, 뭐야? 아니, 루이스 왜 이렇게 생겼어, 이거. 그치만, 자판기 밑에 있는 동전 하나 어찌하여? 네가 해봐. 이런 건 선배가 해야죠. 이럴 때만 선배지. 아, 잠깐, 나 손목 빈것 같아. 쎄. 기저귀 갈 시간이라고? 이건 또 뭐야?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나태 같구나. 부럽다. 아, 뚜벅뚜벅 소리. 미안. 뭐야, 창 어디 갔어? 좀 늦었다, 미안하다. 괜찮네,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나? 최고 속도로 뛰어온 건데. 그렇군, 그렇다. 그럼 밥 먹으러 가지, 좋다. 쩝쩝. 갑자기 먹어? 아, 꽤나 괜찮은 곳을 알아봤잖아? 왜네. 당연하지 않나, 왜냐면, 아니, 너무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 게임이? 아프고 좀 볶고 먹어. 눈물 나. 그러니까 방금 건 얼버무리는 동안 드렉슬러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여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당근 소스? 투박하지만 부드러운 손길로 닦아냈다. 너도 묻었잖아, 이 바보야. 뭐야? 뭐였을까, 방금? 아, 이거 제대로 미연시잖아. 아, 어질어질하다. 난 이런 건 상상도 못했는데. 어지러워. 날씨가 정말 좋군. 그러게 말이야. 그러고 보니 이런 날에는 꼭. 알죠? 아니, 이건 또 뭐냐고. 이름이 발경맨이네. 나 뭐길래 소리를 지르는 거지?
저기 뭐라고? 어? 뭘 보라는 거지? 저 사람은? 아니야, 이거는 드렉슬러랑 로라스랑 일단 데이트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지 말고 이걸 하자, 이거. 대체 뭘 보라는 건가, 드렉슬러? 실망이다. 어? 아니. 좀 더 주의하셨어야죠. 안 돼. 안 돼. 이게 아니라고. 난. 아, 아이경. 오. 좋은 기능이? 저 사람은? 그래, 발경맨이야. 그래, 암튼 그거. 아, 전국을 돌아다니며 발경을 외치고 다니는 수수께끼야, 남자.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엔 특별 코스튬을 입고 나타난다고. 아까 그게 특별 코스튬이었어? 잘 알고 있군. 매주 발경민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지. TV? 수수께끼의 남자라고 하지 않았나? 아무튼 유명인이라고. 얼른 가서 말 걸어봐. 어? 저기 사인 좀. 안타깝지만 사인 좀 받지 않는다. 아, 네. 그래. 뭐해, 둘이. 무슨 용건이지? 아, 또? 옷이 멋지네요. 옷 입은 거 더러워요. 이거는 드렉슬러의 기분이 아니니까 그냥 더럽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옷 좀 똑바로 입으세요. 옷 좀 똑바로 입으세요. 헝. 헝. 왜 울려와? 아, 이것도 아니야? 아, 아니야. 좀 더 주의하셨어야죠. 아니야. 아니. 아, 이경. 저 사람은? 아, 옷이 멋지네요. 아, 이경. 아니. 아, 깜짝이야. 이경. 아니. 고맙다고 하고 있어. 아니, 발경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왜 그러지? 고맙다고 하고 있어. 아이경! 발경! 대박이잖아, 로라스. 아니, 이거는 뇌를 빼고 해야 되는 건가? 그런가? 아무튼 드렉슬러에게 좋은 모습을 보였군. 갑자기 마이멜로디 카페를 갔어? 아, 어지러워. 뭐 마실 건가 사네. 고민되시면 신상 메뉴인 사랑의 슬러시 파르페는 어떠세요? 커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앗. 그럼 그걸로 주세요. 얘는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좋은 선택이세요.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아, 참, 그리고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고맙습니다. 오, 잘 넘어갔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내가 용성락으로 바로 백업을 갔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데? 트리플 했다네. 얄. 사실 난갈락 찍었지만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 아곧 8시잖아.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되었나? 슬슬 나가자. 알겠네. 아, 발소리 너무 싫어. 아, 곧 드렉슬러의 집 앞인데 헤어지기가 아쉽군. 안 아쉽나? 집 도착했다. 잘 들어가게. 너 나한테 할 말도 없냐? 오! 세 개야 이번엔? 아까 파르페 선택해서 괜찮았으니까 투구 1번 같긴 한데. 드렉슬러, 나 사실 자네를 사랑하고 있네, 맞지? 답지 않게 내 눈치 사볐잖아. 그렇게 티났나? 고백 멘트는 너답게 식상해. 나름 최선의 고백이었다네. 데이트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뒤따라 부르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다. 어?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맞나? 아닌가? 한참을 드렉슬러의 집 앞에 서 있으니? 아, 그리고 선물도 가져와. 꽃다발 하나씩. 그게 뭐냐? 오, 이거 뭔가 일러스트 귀엽다. 천재님의 만족시킨 만한 대단한 걸 갖고 오라고. 기다려주기. 오! 오! 아, 이게 끝이야? 오. 그러면. 어디? 어디에서 그게 있는 거지? 여기는 아니고. 옷이 멋지네요. 아이경! 오! 오! 저희 커플 아닙니다? 잘못 본 것 같군. 아, 죄송합니다. 난 이만 가봐야겠어. 아, 이건 아니구나. 좀 더 주의하셨어야죠. 아, 미안해. 아, 미안하다고. 아이경! 저 사람은? 옷이 멋지네요. 아이경! 그럼 그걸로 주세요. 그게 뭔데는 완전 그거인 것 같고. 투구를 벗는다. 드렉슬러 절그럭. 오! 오! 오, 너무 잘생겼어. 뭐야 이거. 아, 그 뭐지, 서퍼 일러스트만 보면은 왠지 로라스 되게 멍청해 보이고 좀 막 일반전 돌면서 당했던 그 약간 뭐랄까 막 닥태하고 막 그냥 갑자기 뛰었다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막 난간 찍고 막 이런 모습들밖에 상상이 안 가서. 아, 오, 일러스트 보니까 오, 왜 이렇게 잘생겼지? 아, 이 말만은 얼굴을 보고 하고 싶네. 자네를 사랑하고 있네. 어, 귀여워. 뭐야. 교제해주지 않겠나? 아, 그래, 이 일러스트야. 이거 일러스트가 문제야, 이거. 각오는 했지만 역시 쪽팔리는군. 밤새 발명하는 곳 구경이나 하다가 가던가. 이게 라면 엔딩인 건가? 라는 얘기래. 어떻노? 재밌었나? 아, 시시해. 대체 애들한테 뭘 들려주는 거예요? 알라들이 심심하다고 부채서 어쩔 수 없었다 않카나. 그래서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이글 아저씨 너 들었어? 이거 지하연합에 다 퍼진 거야? 꽤나 재밌더라고. 중간에 선배랑 저는 왜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좀 심하긴 했지. 다리가 짧은 거지. 팔이 짧은 게 아닌데. 아니, 이걸 인정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런 얘기는 애들한테 별로 안 좋으니까 다음부터 들려주지 마세요. 알았대. 아,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당신은 좀 조용히 해요. 이런 내용이 진짜 일리 없잖아? 해피엔딩? 아, 그러면은 지금 본 게 엔딩이 1이랑 3랑 2 뭐였죠? 2 안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서 달라지는 거지? 아까 거기서 마지막에서 달라져야 되나? 아, 이거 프레스 발경, 이거 너무 너무 노이로제야 이제. 아, 옷이 멋지네요. 아이경! 아, 그럼 그걸로 주세요. 그게 뭔데? 이건가? 그게 뭐지? 할 말은 오히려 자네한테 있는 건 아닌가? 이휴. 아, 씨. 아, 이게 끝이야? 에, 배드 엔딩.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세 번째가 좀 마음에 든다. 갸웃. 짜증나. 아, 이런 게임이었군요. 이거 뭐 만든 사람 같은 거 안 나오네. 이게 어쩌다가 트위터 돌다가 본 거긴 한데 진짜 오래전에 사포 어디 게시판에서 본 거 같기도 하고. 아닌가? 내가 어디서 봤지? 뭔가 본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탄사님이 올려주신 쌍창연애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아, 2년 전에 만들었대요. 2년 전에 만들었고 플레이타임 5분이고 엔딩 3개. 뭐지, 다른 사람들한테 그 뭐랄까, 그 TN의 그 이미지가 좀 그런 건가 봐. 뭐지? 발경맨? 약간 발경맨 느낌인가 봐. 내 근처에서 그런 거 많이 보이네. 발경맨 같은 뜬금없이 저런 코스튬 입고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요. 발경맨.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TN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쌍창을 파는 게 아니라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 일반전에서 보였던 그 모습이 자꾸 겹쳐 보여서 짜증이 난다고, 이 일러스트만 보면. 아무튼 그랬다. 재미가 있었다. 한 번쯤 해볼 만하다 이거. 아, 근데 지금 같이 해본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버려서 어떡하나? 내용을. 그래서 아까 그 공식 일러스트 나왔을 땐 진짜 너무 그냥 짜증이 나고 뭔가 알 수 없는 화가 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직접 그리신 거 막 나오니까 너무 애들 이쁘고 멋있고 그렇다. 게임이 잘못했다. 게임이 잘못했어. 근데 진짜 너무 뜬금없는 게 TN은 뭐야? 그냥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 발경을 하고 갑자기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거 혹시 다 도일이 지어낸 이야기인 건가요? 아닌가? 아니지. 어디서 듣고 온 거지. 그 한 30-40%는 진실인데 거기서 자꾸 자신만의 상상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그렇게 된 거지 않을까? 아닌가? 토마스랑 루이스는 자기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고 했었으니까 그냥 그거네. 그냥 뭐지? 그럴 일이 없었던 건데 그냥 도율이 지어낸 거네, 애들 들려주려고. 아, 뭐야, 이거 쌍창 연애 시뮬레이션인데 이거 그냥 도일의 이야기, 그냥 동화였잖아. 도일 아저씨가 들려주는 재미난 이야기였잖아. 아, 좋다 말았네. 저런 거 또 나갔으면 좋겠다. 재밌다, 저거.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해피엔딩이라 좋네요. 여러 번 실패를 했지만. 아니 근데 그것도 웃기다. 지하연합에서 왜 헬리오스 애들 데리고 그러고 있는 거야? 아니 그것도 좀 웃기다. 아니 그냥 지네들끼리 이렇게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끼리, 그 멤버들끼리. 다른 애들까지 데려와가지고 까면 어떡해. 발경맨 도대체 뭐야 이거. 아씨, 수영복 입고 있네. 짜증나게. 아, 짜증나. 아, 난 수영복 너무 싫은데. 발경맨 왜 제법 쓸만하군. 그래 발경맨이 없는 곳으로 도망쳐야겠어. 아, 좋습니다. 아, 발경맨이야, 도망쳐. 으아, 발경맨과 이야기꾼이다, 도망쳐. 아이고, 힘들겠네 이거. 히카루도네.